Hello. 왓썹 땡큐 에브리원 땡큐 포 셀러브레이팅 마이 버스데이 네 저는 지금 우리 시즈니 제프들과 함께 생파를 마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대기실에 바로 와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또 고마워요. 오늘 공연에 공연이 아니지 오늘 생파 때 와준 우리 시즈니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또 못 온 우리 시즈니와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꼭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태몽 생파 때 태몽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 그거를 얘기를 하자면 그 할머니 시할머니께서 태몽을 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큰 돼지 그리고 외할머니께서 꾼 태몽은 엄청 빨갛고 큰 고추였다고 합니다. 라이브 때 얘기하기로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맞아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또 I Like Me Better 커버가 생일 또 기념도 하고 해서 1억 뷰 가까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Thank you everyone. Happy Valentine's. So I had a fun time with my fans during the birthday party, but I really wanted to say thank you to all my fans all around the world who celebrated my birthday today. Thank you so much. You guys always make my birthday a special day for me. Thank you. 그리고 또 생일 사진도 조만간 업로드 할 거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또 짧고 굵게 인사를 드리고 가볼게요. 오. 태용이 형. 고마워. 이제 형의 마음 속으로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태영이 형이 왔네요. 아 각도 땡큐 땡큐. 각도를 조금만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땡큐 형. 이게 중요하군. 그러면 짧게 질문 여기 볼 수 있는 거에 조금 올라온 걸 한번 볼게요. 오케이. 달달한 하트. 오늘 또 발렌타인스 데이니까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형이 생일 때 받고 싶은 거 물어보는데 형이가 선물이라면 뭐든. 오늘 행복했냐고 맛있는 거 먹었냐고 했는데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이 공간도 그렇고 뭔가 그래서 그런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연, 콘서트, 투어나 뭔가 옛날에 하던 라디오나 그런 느낌이랑 또 다른 되게 잘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시즈니의 사연들이나 얘기도 오랜만에 읽으면서 노래도 한 곡 짧게 하고 춤도 짧게 추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맛있는 거 먹었냐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또 미역국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미역국을 먹었고요. 아 그리고 뭐 선물 얘기가 나와서 또 정우랑 마크는 일본에 있을 때 선물을 미리 줘가지고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잔이 형도 선물을 줬어요. 근데 무려 편지를 저 감동받았어요. 땡큐요. 현지와 선물을 함께 보내줬습니다. 멤버들도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도 생일 축하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초콜릿 많이 먹었어? 초콜릿을 오늘 미션 할 때 먹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일 파티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또 더 좋은 또 기회가 같이 함께 보낼 기회가 있을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My mom is your fa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tay healthy, stay healthy. Take care of your health. Thank you. 그래서 또 뭐 근황이나 뭐 이제 계속 이제 투어 돌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나중에 좀 더 정리되면 근황 토크도 좀 하고 하러 올게요. Thank you.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주 달달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고마워. 나의 좋아. 아주 자랑스러워. 여러분도 나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Goodbye. Thank you. Love you. 안녕.